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공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창을 만드사 공창 위의 물들에서 공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 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공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위 하늘의 열린 공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